저희는 지금 한 중간쯤보다 더 거리를 왔고요. 이곳에서 좀 잠시 쉬어 가겠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뭐 간단하게 음식을 좀 싸왔으니까, 예, 음식도 꺼내서 좀 먹고 가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저희가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좀 쉬웠고 햇빛도 나지 않으니까 시원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시간에 예, 출발하는 게 예, 참 좋은 결정이었다. 아이 줄 거 간식하고 어제 만들었던 컵케이크 그리고 과일, 그다음에 우주가 먹을 요거트, 우주가 먹을 우유인데 얼음 넣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그래도 가지고 왔고, 남편이랑 저랑 좋아하는 거, 그리고 예, 사과하고 바나나 뭐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좀 앉아서 쉬면서 먹으면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아, 한 3시간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에, 지금 바로 이 앞쪽은 지금 하이웨이라서 차들이 막 다니지만 그래도 이쪽 뒤쪽에 화장실도 있었고, 네, 좀, 네, 여기 지금 그늘도 있어서 예, 쉬어가기에는 예,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오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보통 길 바로 옆에 트럭만, 예, 트럭이 세우기가 좋은 곳이 한 5km당 하나씩 있어서 예, 중간에 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사실 건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주유소 정도? 아주 가끔? 네, 그거 외에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소호주는 마을, 작은 마을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작은 마을이 없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에 잠깐 그 농사 짓는 곳? 예, 네, 조금 농사, 아, 여기는 농사를 짓는가 보다 하는 곳이 좀 있었고, 양, 소, 예, 네, 예, 네, 좀 있었습니다. 참 모습이 달라요. 좀 쉬었다가 먹고 예, 다시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we're familiar, we know that. Huh?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실 비행기가 퍼스와 제럴튼으로 그 직원들을 예, 집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럴튼을 굉장히 오고 싶었지만 지금 집 렌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퍼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럴튼에서 사는 그 남편의 지인 분께서 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뭐 간단히 말하면 뭐 물리치료 기계, 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럴튼의 본인의 집에 한 이틀 정도 머물 수 있게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 지인 아내분 예, 치료해 줄 겸 저희 가족 예, 제럴튼에 와서 어떤 곳인지 한번 실제로 예, 이곳에 와서 지금 2박 3일 동안 지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훨씬 더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느꼈고, 오늘 하루 종일 사실 근처 관광지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저녁 노을을 지는 모습을 보러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평화롭고 예, 아름답습니다. 서호주의 많은 곳이 해변을 끼고 마을과 도시가 생성되어 있는데, 제럴튼 역시 예, 해변을 끼고 많은 집들이 예, 저기 지어져 있어서 많은 곳에서 아름다운 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공원에서는 지금 음악 콘서트가 한참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좀 촬영을 할까 했는데, 음악 소리도 그렇고 자동차 주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한적하고 평소에는 아마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음악 콘서트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곳에 예, 제 주위에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평소 한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여름을 즐기지 않나 싶은데 제럴튼 놀이터에서 다른 제럴튼 주민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집 렌트는 힘들지만 제럴튼에서 살기도 좀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교사다 보니까 제럴튼에도 역시 그러니까 호주에 많은 지역에서 교사 부족 현상으로 좀 어머님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많이 없다고 해요.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취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놀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직업을 갖는 데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하고 지금 시간을 내서 퍼스 쪽에서 조금 제 그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예,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호주가 원하는 자격증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럴턴이든 아니면 케언즈든 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기회가 온다면 저희들은 예, 퍼스 말고도 예,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건만 된다면 남편 일 끝난 다음에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 호주 전역을 좀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게 저희 지금 생각이고요. 그 오늘 등대 쪽에 갔다가 남편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캠핑카를 하나 봤어요. 예.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위주로 예, 한 명이나 두 명을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우주 때문에. 하지만 그와 비슷한 지금 모델을 지금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호주에서의 생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하면 아이 교육을 생각하면 아이의 환경을 생각하면 제가 가본 많은 곳 중에 호주가 단연 예, 넘버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호주 자연이 예쁘다 아이들한테 천국이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보면 정말 왜 그러신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예, 그 제가 한국이나 태국 어디에 있었을 때보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곳이 가장 예, 이곳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곳에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고요. 아이가 우선 저는 아니지만 남편하고 아이는 호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민을 오시는 다른 가족분하고 조금 상황은 다를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안 나가는 거와 메디케어가 다 커버가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 예, 뭐 이제 그런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냥 무조건 예,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럴튼에 이렇게 오기까지 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예, 이곳에 일찍 생각보다 일찍 방문을 해보게 되었는데 제럴튼 위쪽 한 70km 정도 걸어가면 빨간색 예, 그러니까 푸른 바다와 빨간색 호수가 보이는 그 경계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퍼스에서 살면서 서호주를 좀 많이 여행할 수 있는 예, 기회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예, 호주에 한번 와서 예, 생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해요. 예, 오늘은 예, 이것으로 예, 저희 제럴튼에 온 소감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남편 한 분 불러서 남편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남편.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How'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e Geraldton? Very good, actually. I quite liked it here. And I wish we could actually stay here permanently. But finding a place is quite challenging. But we're in Rockingham in Perth at the moment, so I guess, and we're walking distance to the beach, so we just have to go with that at the moment. But it's a very good option that, you know, maybe a year when our lease is finished at our rental, we can maybe look at coming up here. Yeah. But finding a rental is very difficult. Yeah,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The other option is buying. Yeah. I really want to do. You know, be tied to a bank for a long time. Yeah, it's not really appealing. What was the most impression to the Geraldton here? I think it's because the people seemed to be quite friendly. Like when we were at the, you know, where Blake was playing in the park there, you know, I talked to about three different people. Yeah, yes. You know, and they were all chatting away and, you know, and telling them about their story living here and their rental problems and buying a property and their husbands working on a mine site, same as me, same kind of roster. And the people seem to be very friendly and very, not so much traffic as well, like in the country town. And it's so close to the beach, you know. And there's playgrounds all the way down here along the beach for kids, you know. So every 100 meters it seems like there's another playground, eh? Yeah. We passed it, and water parks. Yeah. You know, it's all free and all that. Yeah, it's beautiful. Yeah, no cost. Price. Yeah. Nice. Yeah. So. 예, 지금 남편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예, 뭐 기본적으로는 저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 놀이터에서 만났던 다른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실제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듣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예, 그 기회를 예, 잡아서 예, 좀 지내보고 싶고요. 오늘은 또 다른 또 가족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